이대로라면. 이만한 이대로. 이영규, 유아나. 다시 태어나도 난 유아나와 결혼할 거야. 1년 차죠? 1년 차. 1년 차.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폭탄 바로. 안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폭탄 바로. 이거 여기까지 해보라고 해요. 미안한 게 커서 그냥 연기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때 지금 그 꿈을 잠시 접었잖아요. 한창 잘 할 수 있는 그 시기였고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다시 배려해 주는 야 이건 대단한데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모습, 예, 뒷바라지하는 모습. 이용규의 아내가 아닌 배우 유하나로 살길 바라는 거죠. 아이고. 신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게스트들한테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도 또 MC분들한테. 벌써 떨고 있잖아요. 예.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솔직히. 아니, 너무 왜요? 속 시원하게.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아니 지금 열심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에서. 네. 아니 뭔지 모르지만 다른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저 때문에 지금 억지로 예 지금 PD 활동, PD 생활 계속 하고 싶고 다음에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예. 뭔지 모르고 싶겠어요. 박신양 씨. 네.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어디 기자예요? 사각기자 월간 낚시기자 월척을 물었네 살아 있는 동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표정들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금 B1A 포럼 소개합니다 네가 없는 거리를 걸어본다 뷰어네포 안녕하세요 뷰어네포 바로 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인기가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산들 바로 예전에 강심장 이렇게 나와달라고 섭외가 왔을 때